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어. 누가? 왜? 언제? 병모체로 300년 전에. 어?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슬퍼. 뭐? 너 지금 나 미쳤다고 생각하지? 300년 전에 죽은 사람 때문에 운다는 게 어이없지? 어, 솔직히 좀 어이가 없다. 그만 울어. 야, 전화 오는데. 누구야? 응? 번호만 뜬다. 064가 어디야? 몰라. 나도 그럼. 야, 사람들이 방송에 문제 있는 줄 알겠어. 그만 울어. 이 새끼 진짜 죽었나봐. 어떡해. 사흘 전에 죽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. 야, 300년 전 사람이 사흘 전에 죽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게 이게 뭔 소리야? 아, 너 성경 얘기하는 거냐? 이거? 이거 예수님 부활? 아무튼 난 남자밖도 지지리도 없지. 좀 끌린다 싶으면 바람둥이 아니면 요절을 하질 않나? 뭐 이래. 주여. 야, 제발 알아듣게 좀 얘기해, 어? 고맙습니다. 또 온다. 저기요. 지역번호 064가 어디죠? 064면 제주도 아닌가요? 제주도? 너 제주도에 아는 사람 있냐? 제주도? 내가 받아볼까? 혹시 뭐 관광지 홍보섭이면 저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잘 있었어. 살아있네? 안 죽었어요? 내가 죽을 걸 어떻게 알았어? 왜 몰라요? 책에 다 써있는데. 3일 전에 죽었잖아요. 아, 도망쳤어. 그냥 죽긴 아무래도 억울해서. 제법 기특하지 않소? 그동안 나 혼자서 전화하는 법을 배웠어. 얼마나 어려운지 꼬박 사흘이 걸린 거이다.